안녕하십니까. 롬 세미컨덕터 코리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동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업계 최초로 투입형 배터리 충전 대용 IC BD99954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그 배터리 충전 IC가 개발하게 된 충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 USB 충전 시스템인데요. 기존 USB 충전 시스템은 맥스 출력으로 약 7.5W, 5V 1.5A 정도밖에 대응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USB Type-C라는 신규 커넥터가 출시되었고, USB Power Delivery라는 신규 규격으로 맥스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력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한 그 기기들이 최근에 좀 더 많은 큰 범위의 그 기기들이 USB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선 충전 시스템 보급인데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충전 패드 위에 모바일 기기를 얹어두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선 충전 시스템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그 컨슈머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충전 기능이 추가되면서 최신에 발표하고 있는 제품들의 충전 사양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USB 충전과 무선 충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소니의 엑스페리아 XZ1 같은 경우에는 타입C와 크래들 충전,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와 하웨이의 메이트북 같은 경우에는 USB 파워 딜리버리가 대응이 가능한 타입C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진에는 아마 나와 있진 않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타입C와 무선 충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애플의 맥북이나 구글의 크롬북 같은 경우에도 USB 파워 딜리버리 시스템이 대응이 가능한 타입C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무선 충전 시스템이나 타입C 같은 것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그 사무실이나 집에서 전용 충전기로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유용성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나 타입C가 보급되면서 뭐 카페라든지 회사, 사무실, 여행지에서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USB 충전이나 무선 충전이 탑재되면서 이 충전 방식을 채용하는 기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무선 충전이나 그 타입C 아답트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개통의 충전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입C 같은 경우 USB 파워 딜리버리 기술이 적용된 타입C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 사양에 따라 5V에서 9V, 5V, 9V, 15V, 5V에서 20V까지 다양한 아답터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아답터라도 그 충전을 대응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셀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스텝다운 충전이나 부스터 충전, 또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충전 방식이 대응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모바일 기기를 개발하시는 설계자들은 점점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 충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그 설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I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드릴 BB99954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충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는 여기 그 일반적인 아답터나 타입C, 한쪽에는 무선 충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크롬북이나 맥북 같은 경우에는 타입C, 타입C, 일반 노트북에는 많이 적용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입력을 받아서 한쪽에 그 입력을 선정을 해서 그 시스템 전원을 위한 전원 IC,
LFP나 배터리 쪽에 충전 제어를 하는 저희 IC 컨셉이 됩니다. 저희 IC 뭐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의 그 두 개의 파워패스, 두 개의 입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쪽 파워패스 쪽 라인의 FET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회로, 그리고 입력 쪽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 회로 및 이 입력 제어를 위해서 마이컴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설계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BBBD99954 같은 경우에는 입력 쪽을 자동적으로 검출해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마이컴이나 입력 전화 감지나 드라이버 회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적인 천명이나 설계자가 개발할 수 있는 편리성도 상당히 높아질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막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뭐 설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뭐 제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필요한데 저희 IC는 그런 마이컴이나 이런 다른 제어 없이 자동으로 그 입력을 감지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또 두 번째 저희 그 충전 제어 IC 특징인데요. 그 아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통 투셀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경우에 가정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IC는 여기 승강압 제어가 대응되는 부분인데요. 승강압 제어는 뭐 영어로 말하면 버퍼스트 차저, 어떤 경우에는 크로스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텝업과 스텝다운 양쪽이 자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일에 보통 노트북이나 타블렛에 투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투셀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8.4V의 충전 전압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B 파워 딜리버리가 대응 가능한 타입C 아댑터 같은 경우에는 5V의 경우가 있고 9V 대응되는 아댑터도 있을 수 있고 19V가 대응되는 아댑터 아니면 20V까지 대응되는 아댑터 여러 가지의 아댑터 종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아댑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저희 쪽 시스템 세트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일에 그 타입C나 무선충전 5V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배터리 전압이 8.4V이기 때문에 스텝업을 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USB 파워 딜리버리 아댑터가 20V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면 20V에서 8.4V까지 셋다운해서 제어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경우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더라도 8.4V를 낼 수 있는 저희가 승강압 제어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가능한 IC입니다. 저희 IC의 간략한 개요 부분인데요. 먼저 입력 전압이 3.8V부터 25V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USB 파워 딜리버리가 대응되는 Type-C 아댑터 같은 경우에는 5V부터 20V의 범위이니까 어떤 USB 파워 딜리버리 아댑터가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충전 전압 설정은 3.072V부터 19.2V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셀 리튬이온부터 포셀 리튬이온까지 다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특징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차징 스펙 BC1.이라는 펑션하고 안전 설계를 위한 펌웨어 개발이 상당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C 뭐 마이컴이죠. EC 마이컴을 EC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이컴 대응 없이도 제이타에 중간 차징 프로파일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G라고 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USB 단자를 통해서 다른 쪽 USB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OTG 기능도 내장하고 있고 이걸 배터리 쪽으로부터 리버스 버퍼스트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OTG 출력으로는 5V부터 20V까지 USB 파워 딜리버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전원 스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패스 쪽과 입력 파워패스 쪽과 배터리 차징 쪽에 FET가 기존 제품은 PMOS밖에 대응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성이 더 좋은 엠모스로도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 보정이 내장되어 있어서 외부의 컴펜세이션 대응이 필요 없고요. 충전 파라메터, 충전 전압이나 충전 전류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택 부분인데요. 입출력 사양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동작 주파수는 600에서 1.2MHz, 충전 전류 설정은 16A까지 가능하고요. 타입4 및 타입3 PCB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P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3mm, QFN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5×5mm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 BD99954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샘플이 추가되었고요. 평가 보드도 그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대로 디지키나 마우스, RS 컴포넌트나 일본의 치본 스톱이나 자이코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좀 빨리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아까 충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희 여기 설명을 드린 선강압 충전 저하 IC뿐만 아니라 Type-C 솔루션 및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모바일의 충전 환경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났는데요. 일단 소개드릴 부분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